오늘은 SUS7 코드를 어떤 식으로 고개 적용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. 첫 번째 코드인 CSUS9.13과 두 번째 코드인 ASUS9.13은 동일한 보이싱의 코드입니다. 이때 저는 이 두 코드를 다른 개념으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. 우선 SUS7 코드는 -7 혹은 Dominant7에서 3도 대신 완전 4도가 들어간 보이싱입니다. 그 얘기는 내가 사용하는 SUS7 코드의 근본이 -7 혹은 Dominant7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첫 번째 코드인 CSUS9.13을 Dominant7의 변형으로 보면 F메이저 스케일의 5도 Dominant7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CSUS9.13을 -7의 변형으로 보면 B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2도 -7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CSUS9.13과 동일한 보이싱인 ASUS9.13을 5도 도미넌트 혹은 2도 -7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디테일한 요소가 궁금하다면 제 클래스 101 강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때 저는 메인 선율성을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로 정했습니다.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선율 테마로 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인 CSUS9.13은 F메이저 스케일의 5도 도미넌트7의 역할로 정리되고 ASUS9.13은 G메이저 스케일의 2도 마이너7의 역할로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 코드에서 차이가 생기는 특징적인 노트를 중간중간 사용하면 조금 더 모던 인터체인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SUS7 코드를 분석할 때 단순히 SUS7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에서 비롯된 코드고 어떤 역할로 사용 가능한지를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SUS7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. 단순히 코드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